농협대학교 농촌인재 특별전형으로 우리 지원자께서는 농협대를 녹화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농촌인재로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농협대 농특인재전형으로 지원한 동기를 우선 얘기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농협대학교 농촌인재특별전형으로 우리 지원자께서는 농협대를 녹화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농촌인재로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농협대 농특인재전형으로 지원한 동기를 우선 얘기해 주세요. 21초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21초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며칠에 끝나냐면은 55초에 끝나요. 그러니까 25초밖에 분량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지원 동기는 사실은 지원한 이유만을 얘기해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어렸을 때의 가정 환경 얘기 잘해 주셨어요. 네, 농업의 여러 기능 중에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관심인데 아빠라는 표현 쓰지 말고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유통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값을 수고했습니다.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원했다라고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 이제 학생이 했던 지원 동기는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원한 이유예요. 어릴 때 농촌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컸고 유통 과정을 살펴봤는데 유통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 부분 것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와 같은 제값 받기, 너무 받대기로 넘기고 헐값으로 넘기고 하는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유통 과정에서 당하는 그러한 피해 의식 이런 부분들 것을 좀 보상을 하고 싶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원하게 되었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원한 이유죠. 지원한 이유랑 지원 동기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지원 동기는 지원한 이유를 포함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성장 배경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하면은 좀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농협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유통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해결되면은 지원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지금 유통은 뭐 많이 지금 변화가 겪고 있는 거고 농협에서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통으로 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유통도 워낙 분류가 여러 개예요. 물류도 있고 또 물류 중에서도 또 저장과 보관이 있고 이제 또 배송이 있고 심지어 이제 아예 유통 아닌 전혀 다른 분야로 갈 수도 있어요. 일반 행정사무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금융적으로도 뭐 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유통 하나만 가지고 하긴 힘들고 특히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스마트팜인데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서 농협에서 어떻게 이 부분 것을 지원을 해 주느냐 등 농협대 나와서 농협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 6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우 많이 분야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통 하나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원 동기, 그건 하나의 지원 계기가 돼요. 그 꿈을 확대시켜 가지고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 환경 얘기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유통의 문제점 잘 간파해 주셨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농협대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간 중에 유통뿐만 아니라 최근에 특히 스마트팜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농업에 인용되어짐을 알게 되었고 유통, 물류, 금융, 또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농협의 분야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우리 영농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미래 농협인으로서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농민신문이라든지 또 기타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점점 키워왔고 농협에서 협동조합 산업과를 통해서 제가 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 농협인으로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농협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원 계기를 우리 학생은 얘기했는데 그 지원 계기를 전개 발전시켜서 미래 농업인으로서 진로를 확정하고 그리고 농업이 할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매력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 농협인이 되고자 농협대에 지원한 것이 돼야지 너무 유통 하나만 딱 꼬집어 가지고서 그 부분 것을 계기를 전체 포괄적 동기로 가지고 가면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주의해서 준비를 좀더 시간 분량을 한 3배 정도 늘려야 돼. 20초 가지고는 안 돼요. 한 60초 정도 자기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일단은 준비를 해주세요. 네. 농협대 농촌 인재 특별전형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 인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원자의 지원 동기 얘기해 주세요. 지원자의 지원 동기 얘기해 주세요. 27초서부터 네. 그리고 계기 잡을 때좀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네. 유통에 대해서 부업 경험, 알바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면서 유통의 현실을 익혀가게 되었고, 유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습니다. 좋아요. 여기도 뒤에가 조금 약간 말이 먹먹했어요. 네. 유통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러한 유통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 특히 농업인들의 피해, 영농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내가 나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서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농협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아까 처음에 문제 의식을 가졌던 유통에서 이것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진로로 점점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본인의 진로로. 그래서 봤더니 농협은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물류, 그 외에 다양한 농민 지원 활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조합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와 같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스마트팜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것, 즉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예, 농협. 적용한 게 그게 바로 스마트팜이야. 이와 같은 농업인들 또 영농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미래 농협인이 되고자 농협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내용감이 많이 처음보다는 채워졌어요. 다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이렇게 중복되는 거 있고 지연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깔끔하게 연습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